해놓고 나가. 왜 1억씩이나 주시려고 했어요? 퇴직금이야. 농담하세요 지금? 제가 여기서 일한 기간이 얼만데 퇴직금을 1억씩이나 위로금이라고 생각해. 그럼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고당한 애한테 위로금을 그것도 1억씩이나 줘요? 젊은 애 인생이 가여워서 좀 넉넉하게 썼어. 근데 쟨 이 돈을 왜 들고 왔을까요? 그냥 먹고 떨어지지? 등소돈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궁금한가? 1억씩이나 써서 입을 막아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으신 거예요? 가서 물어봐. 그럼 물어봐도 대답해 줄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. 정경수도 김영신 쟤도 해줄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겠지. 돈 1억도 필요 없고 벌레가 돼서라도 끝까지 갚아주고 싶다는 그 원한이 뭘까요? 나가. 아주버님도 아시는 얘기예요? 뭐? 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? 김영신이라는 애한테 1억을? 뭔가 있네. 내 예감대로 착착 맞아 들어가지? 그러네. 그 정경수라는 사람한테 형수가 큰 약점을 잡힌 거네. 원한질 만한 발칙한 짓을 저지른 거야. 그 김영신이 원한이라는 단어를 쓰던가? 할 줄 아는 건 음식밖에 없는 여자처럼 순진하고 맹한 척을 해대더니 우리 식당에 오기 전에 뭔가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거지. 형한테 얘기할 거야? 결정적인 순간이 오겠지. 이런 카드를 함부로 날릴 순 없지. 천만 원 정도면 모르지만 잠깐 일하다 쫓겨난 인턴 사원한테 1억이라니요.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. 하필 계산대 앞에서 마주칠 게 뭐니. 준영 엄마 경선하다는 표정이더라. 차라리 고모부님께 지금이라도 털어놓으시죠. 어디까지 털어놓니?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. 요즘 그 사람이랑 나 모래알처럼 서걱거린다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방에 둘이 있는 것도 불편한지 내가 먼저 잠들어야 들어오고 내가 쉬는 날엔 일부러 낚시 가잖니.